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호흡합니다. 주님의 생명과 인격을 호흡합니다. 주님과 한영되며 주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주님 자신과 하나 됩니다. 주 예수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이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의 영과 한 영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주의 가시멸관을 쓰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의 혼의 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혼의 고통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목양하시는 주님을 주여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여, 오 찬양과 경비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5절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아멘.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아멘.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이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발화됨으로써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들어가 왕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청거하는 사역은 다만 물로 주는 예비 단계의 침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의 왕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제자가 된 사람들을 3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방면, 두 방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입니다.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명령하신 지 얼마 안 되어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 침례를 주셨는데,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에게
고넬료의 집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이것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새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을 물속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 받는 사람들의 옛 역사를 정결하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고 삼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해주는 것은 단지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발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안으로는 로마서 6장 3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와 같이 연결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사도행전 8장 16절, 19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13절과 15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 비밀한 연결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께 하나의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그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합니다. 어떤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해주는 것은 그 사람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 안에서 가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생명을 위해서는 본질적이시고 능력을 위해서는 경륜적이십니다. 이 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 복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삼일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공급했지만 그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을 때에 삼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이 영께서 바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자신이시라는 것을 함축합니다. 여기에서 그 영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고도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에서 본질적이고도 경륜적인 것이며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까지와 19장 2절부터 6절까지에 언급된 그 영을 받는 것, 즉 특별히 믿는 이들 위해 경륜적으로 내려오시는 그 영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침례는 물로 하는 보이는 방면과 성령으로 하는 보이지 않는 방면이 있습니다. 보이는 방면은 보이지 않는 방면의 표현이요 증거이고, 보이지 않는 방면은 보이는 방면의 실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방면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침례를 명령하신 후에 성령 안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에게 침례를 주셨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리고 오순절날에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에게 침례를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자들이 새로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한 후에 물속으로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 받은 사람들의 옛 역사를 종결하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3일 하나님의 체언이시고 3일 하나님께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민리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3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해 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3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발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해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해 주는 것임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